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1일 정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하면은 통설로는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부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2002년부터 세계 행복 지수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을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랭킹을 내어보자는 뜻입니다. 유엔에 있는 지속 가능 문제 해결 네트워크, 뭐 이런 조직에서 매년 펴내는데, 이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갤럽이 149개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 항목이 6개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구성하는 이 6개 항목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집계하는 겁니다. 6개 항목은 뭐냐 하면은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소득 아니겠습니까? 개인 소득이 얼마냐? 개인 소득. 그다음 두 번째, 사회적 지원. 세 번째가 건강 수명. 네 번째가 선택의 자유. 다섯 번째가 일반인들의 관용, 얼마나 너그러운 분위기냐. 마지막이 이 정부의 부패,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건강 수명, 선택의 자유, 일반인들의 관용의 정도, 그리고 권력 부패의 정도, 이걸 합산을 하는데, 1등은 어느 나라일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핀란드입니다. 4년 연속 1등입니다. 핀란드가 왜 행복하냐 하는 것은 혹시 핀란드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신뢰가 그렇게 강하답니다. 상호 간의 신뢰.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은 낯선 사람이 만나도 서로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근데 이 핀란드 사람들은 과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를 핀란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메시지로 하는 게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 1등이 이제 핀란드입니다. 쭉, 중요한 나라 랭킹을 말씀드리겠는데, 한국은 상당히 이 랭킹에서는 떨어집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경제의 그 수치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객관적 조건으로서는 행복해야 되는데, 주관적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정치인들이 들어서가지고 선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양극화 선동을 하면은 국민들 불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새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좀 줄었는데,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를 저주하도록 만들면은 그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분히 이 책임은 정치, 특히 운동권 정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가 1등입니다. 2등은 덴마크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은데, 특히 덴마크는 청렴하다. 이 정부의 부패 랭킹을 내면은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권력층, 정부 인사, 정치인이 깨끗한 걸로 나옵니다. 덴마크가 2등입니다. 세 번째가 스위스. 스위스는 특히 국민들이 건강하답니다. 특히 과다체중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답니다. 아마 이 알프스 살록에서 살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했었는지. 그 다음이 1등 핀란드, 2등 덴마크, 3등 스위스, 4등이 아이슬란드. 인구가 참 작죠. 한 35만 명 됩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소셜 스포트, 사회적 지원,
이 사회 인프라가 잘 깔려가지고 어떤 사람을 한 개인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이 5등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특히 이 관용, 일반인들의 관용이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가장 너그럽다는 겁니다. 이 네덜란드는 그 안락사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매춘도 허용을 합니다. 동시에 부분적으로 마약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나라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 다음이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뭐 이 나라가 워낙 1인당 GDP가 높고 또 국토는 넓은데 인구는 적습니다. 인구는 한 500만밖에 안 되는데 열심히 일하고 임금이 아주 평준화되어 있고 특히 범죄가 낮다. 그리고 국민들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 노르웨이가 또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우승한 게 이번에 아마 여덟 번째였을 겁니다. 그 다음이 스웨덴. 7등이 스웨덴인데 스웨덴도 정치 부패가 덜하다 뭐 이런 순입니다. 그런데 이 랭킹을 보면은 이 종교적 문화적 어떤 현상을 느끼게 합니다. 1등 핀란드, 2등 덴마크, 3등 스위스, 4등 아이슬란드, 5등 네덜란드, 6등 노르웨이, 7등 스웨덴, 8등이 룩셈부르크입니다. 그 벨기에 밑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인구가 한 100만이 안 됩니다. 그러나 6.25 때 파병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9등이 뉴질랜드입니다. 10등이 오스트리아입니다. 11등이 호주, 12등이 이스라엘입니다. 아, 이스라엘 참 높죠. 이거 놀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독일이 13등, 캐나다 14등, 아일랜드 15등, 코스타리카 16등, 영국 17등, 체코 18등, 미국 19등, 벨기에 20등.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뭔가 이렇게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가 행복한 랭킹에 들어간 나라가 많네요. 이 바이킹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 핀란드, 덴마크,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10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 랭킹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큰 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보다는 인구가 적은 나라가 많아요. 인구가 큰 나라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13등 독일, 그 다음이 6천만이 되는 영국이 17등, 3억이 넘는 미국이 19등 이렇습니다. 근데 1등에서 20등까지 이렇게 랭킹을 보면은 아시아 국가가 하나라도 없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없다는 게 대부분이 여기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하면은 개신교, 가톨릭 포함하고 유대교도 뭐 유대교는 기독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뿌리는 같죠. 그 다음에 하나 특징적인 게 이 개신교가 많습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국가가 많습니다. 20개 나라 중에서 개신교가 강한 나라가 14개 나라가 됩니다. 개신교는 보통 종교개혁 1517년 이후에 이 천주교에서 분리되어 나왔는데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죠. 항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개인의 자유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육, 그 다음에 근검 절약, 그 다음 기업 활동을 아주 권장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퍼진 나라는 주류 종교가 되는 나라는 잘 산다 뭐 이런 통설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거의 전부 다가 아프리카도 없습니다. 중동도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을 빼고요. 자, 이러면은 이게 서구 기독교 문명권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비중이 높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특이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어제도 막 총격전이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죽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항상 전시 상태에서 살아가는데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세계 149개국 중에서 12등이나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몇 번 취재를 해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왜 행복을 느낄까? 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하게 사니까 행복합니다. 위험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분들은 위험하게 살면서 자주국방을 합니다. 자주국방을 하니까 나라도 당당할 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이 당당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그런 식으로 총기가 허용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사대국 아닙니까? 상비군은 한 5, 6만 되지만 일단 비상을 걸면은 소집될 수 있는 예비군까지 합치면 한 60만이 되고 보통 예비군 훈련을 1년에 한 달 정도는 병영에 들어가서 받습니다. 그러면은 불행하게 느끼는 게 맞죠. 전시 상태에서 병영처럼 활동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느냐. 그 군인들 휴가 갈 때 보면은 총을 들고 갑니다. 그게 실탄을 갖고 갑니다.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아요. 또 여군들이 많아가지고 여군들이 개머리판을 거꾸로 해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거 보면 이 군기가 좀 허물허물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평소에는 뭐 차례 경례, 이 제식 훈련 그거 별로 제대로 하지 않는데 전투에만은 아주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런 관료제도로 만든 게 아니라 전투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당하게 산다. 근데 한국과 이스라엘은 참 비슷한데 한국은 왜 61등밖에 안 되느냐? 이스라엘과 한국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자주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자주국방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주국방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그 국민이 무책임한 국민이 됩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킬 경제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아껴서 복지 같은 데 쓰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이 자주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에 의존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국민 전체가 타락을 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은 불행해지는 거죠. 자신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 운명을 정면 돌파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달리 한국인은 전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전시 생활 중에서도 행복을 찾아야 된다. 한 손에 총 들고 다른 손에 망치 들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바로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가졌던 그 정신이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민주화 과정에서 그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사람은 행복한데 한국 사람은 불행하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 랭킹은 쭉 분석을 하면은 이 세계 정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걸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등 핀란드, 2등 덴마크, 3등 스위스, 4등 아이슬란드, 5등 네덜란드, 6등 노르웨이, 7등 스웨덴, 8등 룩셈부르크, 9등 뉴질랜드, 10등 오스트리아,
11등 호주, 12등 이스라엘, 13등 독일, 14등 캐나다, 15등 아일랜드, 16등 코스타리카, 남미입니다, 남미. 17등 UK, 영국, 18등 체코네요, 체코. 19등 미국, 20등 벨기에. 감사합니다.